백 앞을 지나가요. 스타빌이거든요. 그 차가 있어요. 술도 안 마셔. 왜요? 우리 대표님 혹시 불편하셨어요? 집에서 읽어야 할 서류가 많아서요. 검사도 알고 보면 3D 업종이네요. 맞아요. 그럼 창립 기념일에 뵙겠습니다. 네. 두 사람 어쩐지 잘 어울리는데? 우리 오랜만에 좀 걸을까? 나야 좋지. 요시무라 회장님께서는 창립기념일 당일 곧바로 가요텔로 오시겠대요. 괜찮으시겠어요? 뭘 말입니까? 오준영 씨 부부와 친분 쌓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창립기념일에 갑작스럽게 터뜨리는 건 아무래도 맥주가 기울어진 것 같은데. 신경쓸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쉬어요 그럼. 네, 편히 쉬세요. 참석할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시시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시시한 질문이면 하지 마. 뭔데? 아니야. 나도 술이 취했나 보다. 어떤 질문을 해도 오빤 시시하지 않아. 해봐, 어떤 질문이든. 만약에 이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조혜우는 오준영하고 결혼했을까? 역시 시시한 질문이지? 들어가자. 그랬을 거야.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은 오준영이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오준영이고. 만약은 없어. 지금이 있을 뿐이지. 내가 사건을 포기하지 못한 건 이수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야. 그건 알아. 문제에 부딪히면 넌 항상 문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 그게 조혜우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난 항상 널 신뢰하고 응원하고 있어. 미안. 네, 아저씨. 한혜수 사진 가지고 있지? 오키나와에 보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